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2년.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임신하거나 출산한 학생 혹은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복장과 두발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금하는 사생활의 자유 등이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머리가 5cm나 10cm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이 차이 때문에 한 명이 불량 학생이 되고 또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하고 이러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행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사의 지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실에서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고 선생님들이 거의 교육을 포기하시는 이런 상황까지 몰고 왔기 때문에 이 학생인권조례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적으로 폐기하고. 개정안에선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복장과 두발을 규제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임신 출산과 같은 조항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한편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과 정책을 연구하는 학생 인권 옹호관은 교육감이 직접 임명합니다. 일부 교사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오히려 교권을 퇴보시킨다고 우려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한테는 조심하고 무섭지 않은 선생님한테는 함부로 하고 이런 문화들이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힘에 대한 예의를 잡고 예의만 갖추게 되는 거죠. 학생인권조례 개정 과정에 정작 학생은 배제됐다는 목소리입니다. 보도자료 나오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교육청이 참여단에게 의견 수렴했다라고 한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꼭 사과를 듣고 싶은. 한편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조례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조례 개정을 반대해온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예고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공일임입니다.